네, 안녕하세요. 차를 좋아하는 남자 조그레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자동차 보험 가입 설계에 대해 알려드렸죠. 이번 영상에서는 가입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특히 사고로 인한 시세 하락과 침수차 보상, 보험 할증 등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전기차는 배터리로 인한 화재 위험도가 높은 차량입니다. 자기 차량 손해배상 특약을 가입하실 경우 배터리 신품가입 보상 특약과 전기차 초과 수리비용 지원 특약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배터리 신품가입 보상 특약입니다. 고가의 배터리 교체 시 감가 상각 금액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배터리 교체 비용 중 자차 담보에서 보상되지 않은 감가 상각 해당분을 보상합니다. 두 번째는 전기차 초과 수리 비용 지원 특약입니다. 자차 담보의 경우 보상가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는데요. 수리비가 비싼 전기차 특성을 고려하여 차량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수리하는 경우 차량 가액의 130%까지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이 밖에 금감원 보도 자료를 보시면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외에 충전 중 사고 보상 특약, 전기차 긴급 출동 서비스 특약이 있습니다. 또한 금감원에서는 전기 차량 차주분들을 위한 보상을 폭넓게 하기 위해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내용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기 차량 손해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감가 상각된 차량 가액만큼 전액이 보상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하여 빗물이 들어가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이 제외됩니다. 차량 도어, 선루프가 열려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이유는 차량 관리상 과실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험사로부터 차량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은 경우 보험료 인상 여부가 걱정이시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고객이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동안 보험료 할인도 받지 못합니다. 정해진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침수 피해를 보상받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할인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운행 제한 구역의 운행 또는 허용된 주차 공간이 아니거나 하천 범람 등이 쉽게 예상되는 둔치에서 주차하는 등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증 보험료를 낼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겠네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침수로 인해 보상을 받은 후 다른 차량 구매 시 취득세 감면을 받는다고 합니다. 침수로 전손 처리가 된후 2년 내 다른 자동차를 살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수리비용이 차량 가액을 20%를 초과한 경우 일정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 과실이 70% 이상이어야 하고요. 1년 이하 차량의 경우 20%, 2년 이하 차량은 15%, 5년 이하의 차량은 10%로 보상한다고 합니다. 운전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인 1이 담보 특약이 보장되므로 상대방에게 보험 접수를 요청하시거나 내 보험에서 먼저 보상 처리를 받은 후 상대방 측 보험사에 구상 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일 경우에는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로 자비를 받으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네, 렌트카를 안 받은 경우 교통비라 하는 항목으로 렌트 비용의 35%로 한정해서 지급합니다. 과거에는 30%였으나 2020년 11월 이후 35%로 인상되었습니다. 렌트 비용의 기준은 보통 롯데 렌트카의 대여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동급 차량의 3, 4일 요금표에 35%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렌트로 대차를 받았다고 해서 무기한 타는 것도 아닙니다. 수리 가능 시 30일 한도로 실제 수리 걸리는 기간만 인정이 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 가입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할 법한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침수차 보상이나 교통비 지급률 인상 등 저도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